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프락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에서 금계를 잡을 겁니다. 이 금계라고 하면 사실 우리 동해안에서는 깨다시 고개를 보통 금계라고 부르거든요. 동해안에 수산시장 다 가도 금계 주세요 하면 깨다시 고개가 나오는데, 사실 그 녀석의 이름은 황계고 진짜 금계는 여기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아볼 건데 포인트를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물이 빠진 모래사장 안에 숨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를 파다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잡아가지고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주에 금계 사냐고 두부를 또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스님은 그물무늬 금계라는 녀석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그건 서해안에서 한번 잡아봤는데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네. 엄지손톱만 한데요. 롯데스입니다. 금계를 요 정도까지 커요. 한 4cm까지 커진다 하더라고요. 나는 제주에 있으니까 많이 잡아왔어. 애들하고 놀면서. 아, 잡아봤어요 형님? 많이 잡아봤지. 그거 어떻게 잡아요 얘네? 그냥 걸어다닙니다. 아, 횡대로 해가지고 걸어다니면 뭔가 확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잡으면 돼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금계를 항상 잡고 싶었는데 포인트를 몰랐는데 오늘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죠. 렛츠. 제보자분이 요런 데서 그냥 조개 파고 놀다가 금계들이 슝슝 지나다닌다고 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오늘 가슴 잡고 안 쉬었어요. 이게 얕은 곳에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금계가? 내가 봤을 때 이런 돌 밑에도 애들이 분명 숨어 있을 텐데 얘들이 돌밑이나 모래 밑에 숨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금계는 모래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모래를 파야 되나? 그렇게 얕은 데도 이렇게 보말이 많아. 보말 라면 먹을래? 보말? 한 번에 이만큼. 오, 맞네. 오, 뭐지? 금계는 아니네. 쫄짱개입니다. 쫄짱개. 아, 이게 쫄짱개예요? 네, 동해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예요. 금계를 찾아요. 무조건 금계. 금계는 보면은 딱 금계 같이 생겼나요, 근데? 완전 다르죠. 일반 쫄짱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헤엄 다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아마 딱 발견하면 되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이쪽에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형님 얼마 안 찾았잖아요. 얘네가 조개를 먹는데 조개를 어떻게 먹냐면은 얘 집게가 납작해요. 그래서 요걸로 조개 사이를 넣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열어서 먹는데요. 제보자분이 조개 잡다가 잡았다 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그렇게 막 깊숙이 파고들진 않잖아요. 근데 제주도 조개는 굉장히 깊어요. 아, 깊이 있어요 조개가? 잡아볼까? 새우가 있어요? 어, 뭐야 개다 갑자기. 어? 찾았어? 아니요, 이거 무슨 개지? 이거 부채개 종류인데? 만두개. 만두개 아니에요. 만두개는 더 둥글고 납작한데 이거는 100% 부채개 종류입니다. 오, 희한하게 생겼네. 근데 얘가 머릿속에 숨어있었어요. 이런 식인가봐요. 아, 신기하다. 이 부채개도 신기하네. 아, 이게 여러분 금방 잡을 줄 알았거든요. 와, 이게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까만 뭐 하는데? 구멍이 많대요.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멍 없어요 얘네. 얘네 그냥 자기 몸을 모래에 살 덮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래를 막 엄청 깊이 파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거짓말! 우리 파고 있어 지금. 우리 빨리. 야! 야 이 일단 이런 데 있죠. 접근성이 좀 쉬운데. 이런 데, 어? 이 구멍 뭐야? 자, 한번 슬 파볼게요. 여기 보면 조개, 어, 있다. 조개다. 포인트다. 자, 일단 여기 조개 사랑이가 나왔습니다. 조개 파다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근처로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씨, 이거 제주도 와서 성공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 저기 좋다. 저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온이 차네 여기가. 아, 이도 크다. 쫄짱개 개많겠다. 우와, 다 쫄짱개. 금계 한 마리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래를 파보면, 아, 얘네 모래 파면은 겁쟁이라서 그냥 럴레벌떡 나올 텐데. 와, 진짜 롯데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저희 금계 때문에 제주도 왔거든요. 와, 없어 없어. 좀 보다가 없다 싶으면은 포인트를 빨리 이동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유, 개깡구 리발레기들아, 조만간 또 아가리에서 만나자. 와, 이 구멍들이 조개 구멍인가 봐요. 바닥에 구멍들 엄청 많죠. 이게 무슨 구멍이지? 한번 살살 파볼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씨, 미치겠다. 일단 미친 듯이 손크레인으로 땅 팔게요. 파자하오 제발 나와. 나 이거 때문에 제주도 와서 왕복 20만원 비행기 끄고 리발레기들아. 없어요. 제 롯데스 인생 종터스. 와, 이거 구멍 봐라. 미쳤죠. 와, 랑 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 자, 여기 조그마한 개 있거든요. 이거는 쫄짱개 같은데? 야, 숨지 말고 나와봐. 아, 얘는 좀 다른 색다른 무늬의 쫄짱개인데 저희가 오늘 찾는 애는 아닙니다.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집게 보세요 여러분. 어, 좀 징그러 버려, 이리 빨리. 까망이님이 지금 잠잠한데 혼자 어디 가서 찾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제일 먼저 찾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 놀려도 좋으니까 혼자 그냥 많이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어요 까망이님? 아이고, 저런 외로워라. 아주 외로운 늙은 루피 같네. 저런, 지금 개체수가 너무 안 나와서. 자, 어느새 지금 다들 솔프라고 있습니다. 까마귀님 거의 밥 먹으러 나갈 기세예요 지금 밖으로. 우와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트럼펫 피쉬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오 어디로 와봐. 오, 잡았다. 우와, 이게 실고기예요. 실고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와씨, 이걸 보자. 오우, 이걸 잡네. 이게 요런데 있네. 이제 금 게레키만 나오면 된다. 빨리 금게 나타나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엄마. 없죠 형님? 있어, 잡았지. 어? 그거를 루랄이잖아요 형님. 루랄 딱딱 소리 나죠. 인조 루랄이라서 홀짝 짝.
와. 어, 조개는 있어요? 아. 그치? 비단 조개네, 여기 다. 이거 저거 해서 먹어도 돼. 안 되잖아? 오늘 컨텐츠 이거야. 아니야, 해야 돼. 조개 어디 있었어요? 여기 만 원 왔대. 이쪽 밖에서 파봤더니 다 나왔어. 아, 조개가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생물 유튜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날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 영상도 아마 못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간조 시간에만, 그리고 지금 딱 몇 시간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때 안 나오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포인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바꾸기 전에 흔적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 녀석이에요.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이 바로 저희가 찾는 금괴입니다. 사이즈가 크죠? 아, 요 안에 살차 있네. 그 죽은 거예요. 수온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아, 사이즈가 엄청난데? 일단 죽은 거 발견했으니까 여기 살아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까망이랑 너무 멀리인데? 형님! 까망이님! 먹보님! 제발 봐라, 이거 봐. 까망이님 로추 계좌금! 자, 일단 요 녀석 여기 빼둘게요. 보여드려야지. 아,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체를 봤어요. 사이즈가 제법 되는데. 아, 저 정도 사이즈 나오면 너무 좋겠다. 어?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잡았어! 이제 뛰어오네, 이제 뛰어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아, 근데 얘네 애기예요, 애기. 아, 사이즈 작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금괴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와, 진짜 무늬 보세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요. 하하하. 근데 작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딱 오자마자 큰 거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 일단 여기 죽은 거 보세요. 그죠? 아, 허물 벗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살 차있어. 네. 와. 죽은 거. 그리고 아, 요거 살아있는 거. 그리고 작죠? 내가 봤을 때 여기 많아요. 야, 이거 생김새 여기 끝에 가시 있는 거 보세요. 희한하다. 딱딱하죠? 내가, 근데 이거 내가 봤던 거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에요? 함정꽃게인가 보네.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게 아마 딱 있는 해변에만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놓을 테니까 얘 1초 만에 사라져요. 1초만. 1초 만에 사라진다. 진짜 바로 파고들어요. 보세요. 어, 한 5초 걸려요. 여기 여기 봐봐요. 오, 오. 보였죠? 그쵸? 오, 미친놈이죠. 그럼 여기를 이제 이렇게 파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도 파고 다니다가 봤어요. 이렇게 해야 돼. 뭐야, 형. 뭐예요? 뭐야? 역시 오, 섹시해. 역시 역시 이거 우리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형님 너무 섹시하는데. 형님 물달팽이 같아요. 바다 군소라고도 하죠. 형님 무릎으로 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얘네 깊게 안 숨어 있잖아요. 다다다당 하고 자기 몸만 딱 숨길 정도. 그래서 건들면은 무조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발 나와. 희망 봤다. 희망 봤어. 이게 제일 빡센 게 뭐냐면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흔적이 없으니까 너무 빡세요. 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더 잡고 싶네. 좀 멋있게 생겼어요. 아, 아까 그 작은 거 버리지 말걸. 그거로 처먹을걸. 좀발. 오케이, 발견. 잠깐만 잠깐만. 사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헤엄다리가 있어서 숨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얼른 간다. 자, 흙탕물 하지 마세요. 숨었다. 잡을게요. 오, 끄다 끄다 끄다. 가지마 가지마. 옆으로. 잡았다. 나이스. 와, 이 사이즈 괜찮죠? 요 정도면. 와,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어요. 아, 이거 집게발 보니까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 이거 가시랑 나 있는 거 보세요. 집게발에. 그리고 집게가 납작하잖아요. 요 틈으로 조개를 파고 들어가서 비틀어서 조개를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헤엄다리가 있네 여기. 헤엄다리 있어. 개빨라요. 돌개급이에요. 돌개급. 들어가라.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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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가 주행성인가봐요. 보통 개들은 야행성인데 밖에 나와 있었어요. 잡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헤매다 잡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더 큰 거 잡고 싶어요. 더 큰 거. 그리고 얘네가 숨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번 덮쳐서 봤는데 모래만 싹 빠지더라고요. 숨은데 옆자리에 있어서 그냥 살짝 손 아래로 넣어서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뭐예요 뭐예요? 나왔어요? 팍 잡아. 그냥 팍 잡아.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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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봅시다. 우와. 아, 좋다 좋다 좋다. 어, 너무 좋아. 들어가라. 오케이, 두 마리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커요? 어, 커. 사이즈 딱 봐도 커요. 아, 저 안에 잠수해야 되거든? 잠수를 꼭 해야 돼요? 잠수해야지. 아, 형님 근데 꽤 잡기 힘들어요. 물 흐트러지지 말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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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디벼봐도 될 것 같아. 건복지 마세요. 어, 뭐야? 껍데기 같은 거였어. 뭐?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성게다, 성게. 성게. 야, 이게? 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성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그거예요. 아, 성게는 아니고. 어, 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영지버섯 아니에요? 우와. 이게 바다 생물인데 원래 동해안에는 요만한 것들이 많은데. 우와, 나 이거는 지금 우와. 처음 봤어요. 이거. 아, 성게야? 성게의 무슨 종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약간 단팥빵 같이 생겼다. 드셔보실래요? 아. 이게 성게종이라고 했나? 아, 뭐 있어요. 어쨌든 자, 생물입니다, 생물. 손이 올려놓으면은 약간 까끌까끌한 그 느낌이 있어. 자세히 보면은 막 뽕글뽕글뽕글 하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요거 먹죠, 얘는? 모르겠어요. 어, 물수제비. 두 번 튕겼다. 아, 이거 뭐예요? 보거예요? 오징어 같은데? 아니, 어,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징어 새끼예요. 와, 존나 귀엽게 생겼다. 아, 잡아보고 싶다. 문어 같기도 하고? 아, 얘네 안 잡혀, 안 잡혀. 협동해, 같이 협동. 협동. 와, 개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그쪽 가두고, 이쪽 가두고. 기술이 좀 있다. 와, 장난 아니야. 뭐, 이 롯만한 거 하나에 지금 몇 명이 달라붙는 거야. 떠올랐어. 아니야. 떠올랐어.
오, 잡았다. 뭐야 이게? 오징어 아니, 어? 아니네. 오징어 아니네. 어, 물고기다. 약간 우와, 범돔 같은 범돔 같은 느낌이네. 네, 범돔 열대어 같다. 열대어 같죠. 이거 키우는 사람 있겠다. 와, 진짜 작고 신기해요. 약간 피라냐 새끼 같기도 하고. 아, 형, 너 손이 왜 이렇게 노래요? 근데 둘 다 노래. 나 아까 둘 다 나 몰래 오렌지 까먹은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둘이 손 넣는데 노래가지고 서운했어. 아니 더 노래지셨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조금 수심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조금 더 얕고 비슷한 지형으로 한번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제보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겨우 두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보자분 다섯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일하실 생각 없나요?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사기가 딱 올랐다가 또 안 나와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잡아가지고 사기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돌핀 빡 돋았을 때 개 잡아가지고 초벨레 파면 로나 맛있어요. 아 지금 여기는 카레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카레들이 많이 있어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구멍이 뚫린 데도 많이 없고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금괴가 막 쉽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와 금괴 안 보이네. 여기도 계속해 보다가 안 나오면은 빨리 포인트 이동할게요. 금괴 없는데 저 블랙팁 꽃게가 진짜 많아요. 와 이 녀석은 진짜 더럽게 많아.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블랙티 개맛있겠다. 리저버려라. 자 여러분 없어서 다시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이렇게 구역곡절 끝에 또 잡으면은 기분 개좋아가지고 핸드폰 빡 올려서 그때 처먹으면 바로 초벨. 세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발 벗고 엄지발가락으로 조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다. 아니 포인트 좋은데? 저희 돌 쪽으로 가봐야겠다. 얘네가 아까도 방파제 근처에 붙어서 있었는데 저런 갯바위 있죠? 저런 데 근처 가서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풍경 미쳤습니다. 사실 컨텐츠 찍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 아니에요. 왜냐면 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하지만 생물이 나오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라 제발 건강보다 컨텐츠야. 와 근데 지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렁이잖아요. 이러면은 또 사실 헤루즈라이가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아 제발 나와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잡았어? 잠깐만 기다려. 진짜 잡았어? 여기 진짜 있어. 두 마리째 발견. 사이즈는? 사이즈 나쁘지 않아. 자 여러분들 꺼냅니다 꺼냅니다. 금괴 꺼냅니다. 자 나옵니다. 어, 자 보이세요? 앞뒤로 잡아야 돼. 앞뒤로 이렇게 잡으면 얘가 집게를 잘 못 쓰거든요. 우와 우와 힘이 너무 좋다. 근데 우와 파야 돼. 뭐야 나이스. 세 마리 아 두 마리 아, 있는 거 옮겼어요. 아,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 얕은 데서 이렇게 해서 쭉 밀었어요? 생각보다 깊게 이렇게. 오. 아 생각보다 깊게 손에 걸리든가 도망가. 오. 두 마리째였다고요? 어 나 두 마리째. 그럼 요 근처에 있다는 건데? 아 그래도 나온다. 오 있다 있다 또 있다. 간다 간다 간다. 아직 아직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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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겁나 빠르죠 얘네. 얕은 곳으로 보라. 어 들어갔다. 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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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케이 아니야 이제 기다려 기다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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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파도 치면 이게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헬로 와이랜드. 야! 아, 잘 잡는다. 아, 사이즈 다 좋네. 얘는 허였네. 껍데기 벗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 근데 딱딱해요. 탈피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얘는 여기 모래에서만 지금 살았나 봐요. 오케이. 여기 맞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작이다. 역시 고생 끝에 낙이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세 번째로 뽑혔네, 진짜. 와! 들어가라 이렇게. 와, 근데 여러분, 얘네들 색깔이 완전 모래랑 보호색을 띄워 가지고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깊이 있어. 생각보다 깊이 파야 되는구나. 이거를 잡을 때 조개를 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 야 이거 근데 수경 있으면 많이 잡겠다, 그죠? 어, 나 수경 아까 발견했어. 주웠어요? 저쪽에 있었거든. 수경 갖고 올게요. 진짜로? 까마귀 역시. 아, 저 듬직한 어깨 봐라. 얘들이 근데 아까 팍 숨었다가 제가 덮쳤는데 그거를 알고 쑥 나와가지고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민첩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빨빨거리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아,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이게. 아까도 두 마리 나오고 안 나오고 두 마리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어서 오늘 열 마리는 잡아야 먹는데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무조건. 은개야 어디니? 개 맛있게 내장 타서 조져줄게. 예 스웩. 아 잡아주세요 울트라맨. 이 나라는 우만의 노래야 아이가. 그렇지. 아 역시 다둥이 아빠 놀아줄 줄 아는구만. 안 보여. 안 보여요? 풍해가지고 바닥이 안 보이는데. 다둥이 빵댕이 수에. 어 개섹시. 까마귀님이 저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 쫓아다니면서 서포트 해볼게요. 바닥 안 보이죠? 야 안 들리냐? 하하 이 자식이 말이야. 아 봐주니까 진짜 계속. 아유 자, 아 형님 오, 멋있어요.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뭐 멋있어. 이게 뭐야? 아유 빵댕이 봐라. 아유 어! 아, 좋아가! 저렇게 손으로 모래를 쭉 쓸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아, 오케이, 좋아. 야, 이게 엉거벙거 기어야만 잡을 수 있는 건가? 와, 놀랄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하고 재밌어. 뭐 하셨는데 재밌어요, 형님? 수영하는 게 재밌어. 와, 또 잡았어? 잡았어요? 방금 전에 여기서 진 마리 발견했는데, 한 마리만 잡았어. 와 모래 넣어줄까 이렇게 숨어있네. 이야 세 마리 됐습니다. 세 마리 오케이. 진동을 느끼나봐. 여기 있으면 꿀인데 좀 살살 파마산 가봐야 돼. 있어요? 잡았어요? 어디?
잡았어요? 근데 까망이 형 모래째로 잡아요. 잡았어? 형 물릴까 봐. 이렇게 잡아. 있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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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손구멍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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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까망이. 예. 아 빨리 빨리 빨리. 와 개야 봐. 꺼져 이 새끼야. 나이스. 야 네 마리에 두 마리 여섯 마리 더 채우자 더 채우자. 아 나오니까 재밌네 역시. 아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죠. 형님 잡았으니까 소고기 사주세요. 오케이.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씨. 걸려들었어. 감사합니다. 저쪽에 진짜 있을라나? 크랩. 예스. Oh, ah, but small? Yeah. Ah, no, no, we want big. 봤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제 프로나운스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도망가신 거예요 어 나보다 영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펀치 먹으라 아가리에 갈기고 싶은데 지금 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도 해야죠 펀치 먹으라 아우 아 개추축해 절여지겠다 야 이런 데 있으면 개꿀일 텐데 애들이 개체수가 많은 것 같으면서 쫄짱 개보다 개체수가 없어요 훨씬 그래서 막 엄청 쉽게 볼 수 있는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떼어뺏으라 지금 빨개진 거 보이시죠 다 탔어요 하지만 건강보다 콘텐츠야 살 다 태워도 돼 개 까매져도 돼요 나 어차피 결혼했어 잘 볼 사람 없어 은혜 같으면 잘 보이면 돼 은혜 까만 거 좋아해 이렇게 잡는데 와 멋있는데요 형님 자 그러면 여기서 4마리 잡았고 이제 다음 포인트 유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4마리 정도만 더 잡고 끝낼게요 지금 열사병이랑 탑병증 다 왔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온도 37도입니다 37도 와 씨, 미쳤어요 미쳤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뒤져보고 못 잡으면 저 6마리라도 어떻게 해서 먹어볼게요 빡세겠는데? 빡세겠다 초반에 바로 나와라 지금까지 잡아온 바로는 요 돌 근처에 항상 애들이 있어가지고 돌 근처를 뒤져보는 게 빠릅니다 제발 나와 부탁이야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역대급 역대급 찾았죠? 어디 잡아 세 마리 더 잡으면 되겠다 이제 형님 세 마리만 더 잡아주세요 아니, 나 아까 최종조가 얘기했잖아 내가 죄송해요 헌터팡이다 하지 말고 아는 척 해주시는 게 좋은데 헌터팡이다 하면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당연하죠 아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포항에서 왔어요 아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빵이에요 빵이에요 네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네 아 예예 예, 그럼요 생각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떠신 생활을 봤는데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최종 조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지금 여기 4마리 있고 차에 2마리 있어 총 6마리입니다 자 요거 이 제주도 요만큼 또 야외 먹방 해야 되잖아요 자 야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먹으러 갈게요 지금 저희 아침 8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지금 오후 2시거든요 6시간 동안 바다만 개록같이 뒤졌는데 6마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개를 잡아왔습니다 굉장히 얘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집게가 굉장히 날카롭고 옆에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집게가 또 특이한 건 납작합니다 보통 개들은 이 집게 살이 가득 차서 볼록한데 얘는 되게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개의 틈을 파가지고 돌려서 연 다음에 취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개고 또 모래 속에 삽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잡히는 금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그거 명칭은 깨다시 꽃게인데 사실은 금개가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황개라고 불러요 제주도에도 깨다시 꽃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삼정꽃게라고 알고 있어요 삼정꽃게는 그냥 꽃게 모양의 점이 땅땅땅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래쪽 그게 거문도 제주도 이런 데 올라오고 요새는 또 제주도에 맹그로브 크랩 있잖아요 저희 부산에서 잡는 거 청개 청개가 다시 또 제주도까지 급습을 해가지고 아주 개천국이 되는구만 그리고 또 심지어 제주도에서 뭐 잡히는지 아세요? 뭐. 블루크랩 동남아에서 잡히는 블루크랩이 잡힙니다 이걸 저는 거문도에서 잡아봤어요 블루크랩을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먹어가냐 풋파콩커 해야죠 자 푸파펑커리로 만들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는 다행히 뭐냐면 뻘에 사는 애들이 아니고 모래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뒤집어보면 깨끗한 애들도 있어요 아 걔는 좀 깨끗한데 그래. 얘는 좀 더러워 얘는 근데 제일 크네요 얘가 더러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얘 이렇게가 지금 커가면서 산전수전 다 걷고 탈피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 무게감이 있어 그러네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 속이 꽉 찼나 봐 얘가 그리고 거의 성체에서 조금 안 됩니다 왜냐면 얘 다 크면 34mm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도면은 거의 30mm는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거의 성체급인데 저 이거 잡으려고 아침 9시부터 물에 들어가서 끝나니까 3시 들어가 6시간 동안 해수욕장 돌아다니면서 발길질만 계속해서 지금 엄지발가락에 무좀 개 걸렸어요. 봐주세요 형님.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일단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을 싹 해주면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다행히 뻘개가 아니라서 그나마 더러운 거는 많이 안 날 거예요. 와, 이거 깨끗해진 거 보세요. 완전 다르네. 자, 반대편도. 롱코도 아,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해요. 보면은 여기 끝에 돌기 있죠, 이렇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이거 용도가 있을 텐데 아마 천적한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먹었을 때 뚫리라고, 아가리. 꽃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꽃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있는데 얘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옆으로만 삥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딱 물었을 때 이거에 공격을 하고 여기 딱 들면서 여기 뿔까지. 야, 이거 사슴벌레처럼 됐네, 이렇게. 손. 와, 형님, 살짝, 살짝. 이렇게. 장난이죠, 방금. 생각보다 센데? 힘 조금만 주면 구멍 바로 뚫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 깨다시 꽃게는 등갑이 엄청 얇아서 튀겨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등갑 만져보면 엄청 탁탁해서 이 탁탁한 애들은 앵간해하게 튀기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한번 튀겨야죠, 이제. 자, 기름 아주 푹 잠길 때까지 퐁퐁퐁거리는 바싹 튀겨줘야 됩니다. 자, 불 켜줄게요. 빠이! 아! 자, 여러분, 이거는 물기 제거를 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밖에 막 기름 튀고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자, 넣을까요, 형님? 들어가라. 건들면 안 돼요. 얘네가 다리를 떨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 개를 넣으면 다리랑 팔이랑 다 떨궈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얼렸다가 해동시킨 다음 넣으면 다리 안 떨궈요. 아. 살아있을 때 애기가 본능이 신경을 다 잘라버려요. 살려고? 네, 살려고. 그래서 걔는 집게를 잡으면 집게를 바로 떨굽니다, 엔간하면. 아, 약간 도마뱀 같네. 그런 느낌이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우와. 감개 느낌도 나고. 빨개진다. 이 빨개지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나도 문제 내려고 했는데, 아, 하나, 둘, 셋 하면 한 글씨씩 말하기. 그냥 형님 말하세요. 멋있게 그냥. 어. 하나, 둘, 셋. 키토산. 땡! 아스타잔 틴이라는 성분대고. 내가 키토산을 옛날에 엄청 헷갈려서 은혜한테 옛날에 아, 키토산을 얘기했다가 댓글로 아스타잔틴이 혼났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아~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혜야, 너 이거 개성 뭐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웃겨 말어. 키토산으로 해, 아스타잔틴으로 해. 많이 늘었어, 아주. 근데 얘는 많이 안 빨개지네. 원래는 이거 다 빨개져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와, 기가 막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오래 튀겨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딱딱해서. 야, 이거 그냥 완전 맛있는 게 튀긴 냄새 나요. 깨다시 꽃게 튀긴 냄새가 이래요. 와. 어. 근데 얘네가 너무 신기한 게 모래 파고 들어간 거 보셨죠? 그냥 다다다당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놓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놓쳤어, 두 마리 놓쳤어. 그러니까요. 이게 보여도 자꾸 힘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 지금 여기 다리를 보시면은 헤엄다리가 있습니다. 이 헤엄다리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리고 집게가 큰 편이 아닌데 물렸을 때 고통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거랑 또 비슷해요. 개가재라고 있어요. 동해안에서 페루질로는 못 잡는데 그물질 하면은 가끔 잡히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제가 영상에서 먹은 적 있거든요. 그 녀석은 미국에서는 샌드크랩이라고 부르거든요. 팡팡팡 끝나요. 모래 들어가요. 아~ 아무튼 바다는 끝이 없어요. 잡으면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이거는 뭐 외래종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블루크랩이나 뭐 이런 외래종들은 사실 들어오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수온이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완전 이제 제주도는 약간 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이거 봐. 어? 깨진다. 야, 이제 그만해. 우와, 우와. 어, 아, 뜨거워. 이 새끼 스플래시 터뜨리네. 끌까요, 일단? 우와, 이거 보시면 껍질이 이렇게 깨집니다. 얇아서 맛있겠는데요, 형님? 깨진다는 거는? 쎄서 깨지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이게 껍데기인데. 아, 굉장히 불쾌한 맛이에요. 계란 껍데기 맛이에요, 계란 껍데기 맛. 어, 딱 계란 껍데기 맛인데. 롯데인데요, 형님? 이거 먹으려고 지금 저희 6시간 동안. 껍데기 빼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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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요? 손질할까요?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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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오! 이런 게가 다 있네? 이제 속살만 남는 거지. 이야! 오, 개맛있겠다, 개맛있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어때요? 와, 씨, 개미쳤어요. 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순살이에요. 왜냐면 배 쪽은 연하거든요, 보통.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안에 이거 뭐예요? 이거 내장, 알 있어요. 알. 수컷인데 왜 알이 있어? 알이 아니라 그 내장 튀겨지면 이거 진짜 고소하게 맛있거든요, 주황색 부분. 왜요? 뜨거워. 아, 죄송해요. 자, 나머지도 싹 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싹 다 넣어주고. 자, 여러분, 카레 하면 또 뭡니까? 형님, 뭐예요? 로뚜기 람붕 카레. 자, 요거 뜯어버려. 부어줄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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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지금 코코넛 밀크를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우유로 해도 비슷하거든요. 자, 우유를 살짝 넣어줄게요. 진짜 조금만 넣어도 돼요. 요 정도.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색깔이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푸파퐁코리가 요런 색깔이에요. 연한 색깔. 파이! 아! 오오오. 대 잘 버무려주게. 그리고 이걸 졸여주는 거야? 근데 졸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밥을 넣어서 같이 졸여서 딱 베이게. 그래서 햇반! 광고 주세요. 아, 저한테.
어, 부럽다. 벌써 부럽네. 밥 들어라. 오우. 밥을 비비면서 싹 졸여줄게요. 근데 웬만하면은 맛있겠다는 생각 안 하는데 이건 맛있겠다. 진짜로 맛있어. 찐어, 찐어. 그건 지금까지의 방송은 싹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래. 자, 됐습니다, 형님.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드시죠, 형님.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밀크에 섞인 이 카레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형님. 후베르. 후베르. 카레 먹어볼게요. 어우. 어우, 씨. 너무 진한 거 싫어하시는 사람은 밀크 살짝 넣으면 담백해져요. 엄청 부드러워지네. 걔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르. 좀 불길한 약간의 주인공 뭔지 아세요? 걔를 만지는데 따다닥 소리가 나요. 따다닥. 이건 못 씹어. 어, 진짜요? 아, 이건 빨아먹어야겠다. 자, 그럼 걔 한번 먹어볼게요. 전 씹어 먹어볼게요. 아, 근데 그거 이빨 나가. 아, 진짜요? 그 정도요? 초베르. 거짓말이라 괜찮아요. 어, 나 겁나 단단한 거 있던데? 전 물었을 때 단단한 식감인데 막상 부셔버리면 안 단단해요. 한번 해볼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이거 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라 제가 게 많이 먹어봤잖아요. 너무 담백하고 튀겼을 때 깨다시 꼭 깨보다 맛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잡기 힘들다는 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스며나오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맛있어가지고. 밥이랑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제주도에 푸파퐁거리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깨다시 꽃게 올려줘요. 진짜 거짓말이라 이 게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막상 씹으면 진짜 괜찮아요. 지금 요 정도 크기도 크거든요. 지금 요것도 한번 그냥 씹어볼게요. 초베레. 어디 갔어? 저 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먹었던 게 중에 진짜 탑급입니다. 진짜 금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좀 거북한데 씹으면 다 씹혀요. 씹으면서 와, 담백함이, 와, 카레도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게 너무 고생해서 지금 먹었잖아요. 얼굴도 지금 뭐 조명 때문에 탄지 안 탄지 모르겠는데 진짜 얼굴 많이 탔거든요. 고생해서 잡아서 먹어가지고 맛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설설 어두워지는 이 분위기랑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잡기만 쉽게 잡을 수 있었다면은 컨텐츠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걸로 간장게장도 만들어 먹어보고 싶고, 왜냐면 살이 너무 찰져가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소금게장 같은 거 한번 하러 또 다시 잡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그때는 정말 포인트 많은데 알아가지고 쉽게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제보 하신 분들이 진짜 대고수예요. 제보하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잡아. 여러분, 다음에도 제주에서 또 재밌는 거 우리 형님이랑 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야.